어서오세요. 진짜야만 돼? 유튜브 유니온메이드입니다. 자, 그동안 잘 지내셨죠? 코로나 잘 헤쳐나가고 있나요? 자, 그건 그렇고 오랜만입니다. 자, 부모님 다들 안녕하시죠? 자, 진짜야만 돼? 유튜버 유니온메이드입니다. 오늘 제가 올릴 업로드할 영상. 가만히 있어보자. 자, 무엇이 리바이스 501을 특별하게 만드는가? 자, 오늘 그거에 관해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뭐, 빈티지란 게 그렇습니다. 뭐, 영상 하나로 잠깐 올린다고 해서 그 하나의 모든 걸다 보여줄 순 없습니다. 제 블로그 또한 그렇습니다. 제가 블로그 한 10년 넘게 지금 거의 매일 쓰다시피 하고 있는데, 저도 솔직히 빈티지 관해 잘 몰라요. 쓰면서 알아가고 알아갑니다. 한 번에 모든 걸다 보여주기 싫어요. 왜냐? 난 여러분들과 독자님들과 계속 소통을 하고 싶습니다. 이거의 영상 하나로 단지 끝내는 게 아니라, 다음에도, 뭐, 스타일이 바뀌어서, 취향이 바뀌어서, 뭐, 떨어져 나가는 분들 분명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전 계속 이어나갈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 하나에 내 모든 걸다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시간, 공간, 모든 게다 제약적이죠. 제 오랜 독자님들, 다 저의 스타일을 아실 겁니다. 아예 한 번에 다안 보여주는 놈이구나. 뭐 성격 급하신 분들은 지금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여기 독자분들은 다 고정된 독자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독자님들을 믿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리바이스 501 무엇이 특별하게 만드는가? 제가 고등학교 때 리바이스 1학년 때 수학여행 가면서 리바이스 501을 처음으로 샀습니다. 그때 주머니 안에 요게 들어있었어요. 요충인데, 가만히 있어보자. 요거는 제가 501을 설명하면서 낭독해 드릴게요. 자, 요 100년 넘은 닥터백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가만히 있어보자. 자, 웨스트 오버롤에서 2차 세계대전을 겪고 신지 빠끌이 사라졌습니다. 서스펜더 버튼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을 겪고 나서 포스트 더블 더블이 2차 세계대전 때 그리고 50년대 문화혁명이 일어나기 전 그때 현대 501의 가장 완성도가 높다고 평가되는 가죽 패치 마지막 모델, 그리고 빅이탭 보스 사이드, 원 사이드에서 보스 사이드로 넘어갈 때단 1년간 54년입니다. 54년 이전, 그때 단 1년간 생산된 가죽 패치의 양 사이드 가죽 탭입니다. 레드탭입니다. 단 1년간 볼수 있는 버전으로서 요놈들이 청바지 47년, 6년, 7년부터 50년대 중반까지 청바지 가장 완성도가 높다고 평가받는 시기에 가장 중간 최정점에 있는 바지들입니다. 자, 요놈들에 관해서 뭐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주기보다는 제가 사진으로 보여주면서 이 501들이
시대와 공간을 초월한 그 특별함에 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진행해 보죠. 큐. 리바이스 501은 특별합니다. 허리밴드 두 마리 말미암아 가죽 패치가 그 전설적인 내구성을 입증합니다. 리바이스 501은 특별합니다. 뒷주머니 레드탭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진품의 상징입니다. 리바이스 501은 특별합니다. 앞치모니 마크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의류 상품입니다. 리바이스 501은 특별합니다. 힘을 받쳐주는 리벨 처리는 압력에 의한 옷감의 손상을 막아줍니다. 리바이스 501은 특별합니다. 여러 번 겹쳐 마감한 바텍은 튼튼한 진품질을 기초입니다. 그 자체로 하나의 전형을 완성한 리바이스 501은 다른 진 제품과도 달리 오래가고 색이 멋있게 되며 잘 맞습니다. 최고의 오리지널 진이라는 선망의 타이틀과 원단의 독특함이 리바이스 이름으로 생산되는 모든 진 제품이 뛰어난 품질을 보증합니다. 이 모든 것이 리바이스의 커다란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리바이스 501은 최초의 데님의 형태를 짜여져 천연 소재의 특징인 불안정한 형태 안정성으로 인한 바지의 뒤트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리바이스 501은 특별합니다. 입는 사람 체형에 따라 자연스럽게 수축되어가는 데님 원단은 입을수록 몸매에 맞게 조금씩 변합니다. 리바이스 501은 누구에게나 잘 어울리고 완벽하게 더욱 편안합니다. 리바이스 501은 어떤 동작에도 진을 유연하고 부드러우며 편안하고 또 이거 독특한 제가 클래식한 버튼플라이 이거 녹슬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하게 더욱 드리잖아요. 편안합니다. 뭐 사업적인 멘트예요, 그냥. 여기 적힌 거 그냥 제대로 읽긴 읽었습니다. 뭐제 생각과 맞는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제 생각 앞으로도 언급을 안 했는데 앞으로도 쭉 이어 나갈 겁니다. 왜 501이 특별한지. 자, 요 501들 그 54년 가죽 패치 라스트 모델 그리고 보스 사이드 레드 탭 퍼스트 모델 그 요놈은 ABC로도 안 나오는 모델인데 그래서 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냥 요것들로 이 오리지널 실물들로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다음에 뭐 리바이스도 뭐 얘기하자면 끝도 없어요. 뭐 랭글러, 리, 뭐그 이외에 다른 데님들 많이 올릴 겁니다. 이 영상만 하고 으쉬쉬. 자, 이렇게 한 가지만 보고 모든 걸 판단하지 마시고 오랫동안 많은 성원과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요거 하나로 끝내 저렇게 시시한 놈 아닙니다. 뭔 말인지 알죠? 자, 그럼 진짜야만 돼.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부디.